안녕하세요. 오늘은 빅터가 1982년 출시한 CQ1을 소개합니다. 돌비 회로를 장착했던 초창기 모델로 돌비 B 회로와 호환성을 가진 빅터가 자체 개발한 잡음 감소 시스템인 ANRS, Automatic Noise Reduction System을 탑재하여 음질을 높인 제품이었습니다. 음량은 좌우 스피커 각각 30mW씩이었고, 전지 구동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습니다. 재생 시 음의 톤을 하이 및 로우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으며, 테이프도 노멀 및 메탈 테이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음의 밸런스가 우수한 제품으로 저음역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안정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기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추음기에서 들리는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니퍼라는 개를 묘사하고 있는 His Master's Voice로 명명된 그림을 등록 상표로 하고 있는 빅터는 원래 미국의 추음기 및 레코드 제작 회사였던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가 1927년 일본에서 자회사로 세운 더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 오브 저펜 리미티드로 창립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JVC, 저펜 빅터 컴퍼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1929년 대주주가 RCA 빅터로 바뀌었으며, 1930년대에는 추음기와 레코드를 생산하였습니다. 1932년 라디오를 생산하였으며, 1939년 일본에서 최초의 TV를 생산하였습니다. 1953년 JVC는 파나소닉이 대주주가 되었으나 2007년 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970년 JVC는 우주인 헬멧 형태의 하단에 알람 시계를 장착한 TV인 비디오 스피어를 판매하여 크게 히트하였습니다. 1971년 JVC는 최초의 비닐 레코드에 4채널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RCA 회사가 4CD4 Compatible Discrete 4 Channel 또는 Quadra Disc라고 명명하였습니다. 1975년 JVC는 최초의 배터리 작동 TV 라디오를 발매하였습니다. 모델명 3050인 이 제품은 3인치 흑백 브라운관을 채용하였습니다. 1년 후 3060이라는 모델명으로 카세트 레코더를 결합하여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라디오 카세트 제품을 시판하였습니다. 1976년 세계 최초의 VHS 방식인 VCR인 빅터 HR3300이 개발되어 1976년 9월 9일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서 JVC 사장이 직접 제품 발표를 하였습니다. JVC는 이 제품을 동년 10월 31일부터 아키하바라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VHS 방식의 비디오는 소니가 주도한 베타맥스에 비해 테이프보다 크기가 컸으나 녹화 시간이 길었고 업계의 다른 전자업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홈비디오 시장을 석권하였습니다. 1979년 JVC는 현재 DVD의 원조격인 VHD, 비디오 하이 덴시티 디스크 시스템에 시연을 하였습니다. VHD는 초기에 LP 턴테이블과 유사한 기기에서 재생하였으나 JVC는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에 넣은 채로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1983년에야 시판되었고, 당시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 개발한 CD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1981년 JVC는 혁신적인 다이렉트 드라이브 구동 방식의 카세트 데이크인 DD9을 개발하여 기존 벨트 드라이브 방식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안정적인 카세트 구동 방식을 실현하였습니다. 1986년 JVC는 3.58MHz 질로그 Z80A 프로세서, 64KB 램, MSX 베이직 2.0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용 컴퓨터인 HS95를 시판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드라이브를 장착하였고 MSX E 그래픽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저조하였습니다. 제이브이씨는 1982년부터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아스널의 스폰서였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후원업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파나소닉은 캐누드 및 세르베루스 캐피탈과 JVC 지분 매각 협상을 개시하였고 2007년 JVC는 캐누드 및 스팍스 투자회사와 전략적 자본 제휴를 발표하고 파나소닉의 지분은 37%로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파나소닉은 JVC가 파나소닉 계열사로부터 분리하여 캐누드와 합병하는 것에 동의하여 2008년 10월 1일 JVC 캐누드 홀딩스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회사명을 주식회사 JVC 캐누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0년대 빅터 JVC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빅터에서 1981년경에 발매한 CQ1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전면에는 이렇게 테이프 표시창이 보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ANRS, 그 Automatic Noise Reduction System. 그 당시에는 돌비만이 거의 그 잡음 감소 시스템을 회로를 이제 채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테이프의 노이즈를 감소를 시켰는데 빅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NRS라는 시스템을 장착하여 테이프의 잡음을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 스탑, 그다음에 패스트 포워드, 리와인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버튼은 이제 테이프를 꺼내는 리젝트 버튼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게 ANRS 돌비B에 해당하는 잡음 감소 시스템을 채택한 버튼입니다. 온, 오프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상단에는 자 보시다시피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톤을 하이 톤과 로우 톤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이프도 노멀과 메탈을 구분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그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무려 네 개나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빅터가 소니에 비해서 후발 주자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놨지만 마감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도장이라든가 이런 만듦새가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982년 여름 8월 달에 발매됐던 카세트 라이프라는 잡지에 이 모델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모델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모델의 특징을 여기 보시는 대로 ANRS 돌비 시스템이 장착된 초창기 모델이다.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잡음 감소 회로를 장착한 모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특장점이 아니었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빅터의 초창기 헤드폰 스테레오 모델인 CQ1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